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클러치백 파트 3입니다. 저희는 파트 2에서 앞주머니 장식 스티치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앞주머니를 본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과 앞주머니 3면 끝부분 2mm 본드칠을 해주세요. 3분 이상 본드를 말린 후 앞주머니를 붙이고 가죽 롤러를 수직으로 잡고 잘 붙여주세요. 휴대폰 포켓 약 120에서 130mm 너비를 표시하시고요. 앞주머니 바로 위쪽 곰판에 송곳으로 한번 뚫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사선치질로 카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판과 앞주머니를 붙여 세드 스티치로 바느질하세요. 바느질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본판 양쪽 지퍼를 부착할 부분에 본드칠을 해주겠습니다. 지퍼끝 5mm 부분에도 본드칠을 해준 후에 수평을 잘 맞추어 지퍼를 붙여주세요. 본판에 안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과 안감에 전체 본드칠을 해서 붙이면 가죽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본판 끝 10mm 부분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지퍼 윗부분에도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사방끝 10mm 부분에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3분 이상 말린 후 본판과 양쪽 안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안감을 본판과 정확하게 맞춰 붙여주시고요. 앞쪽 안감도 본판과 끝을 정확하게 맞추어 붙여주세요. 다음은 본판과 지퍼를 바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더로 2mm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서 양쪽 본판과 지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치백 손잡이를 매달 고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링 고리 너비에 맞추어서 한 쌍의 가죽을 자르시고요. 가죽 중간에 심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을 잘 맞추어 양쪽에 가죽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를대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잡이 고리가죽 가장자리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른 후 D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링 양쪽 가죽에 본드칠을 하세요.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D링 양쪽 고리 가죽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고리 붙일 부분을 표시하시고요. 클러치백 안쪽으로 10mm, 20mm 정도 넉넉하게 넣을 수 있게 잘라주세요. 손잡이 고리와 몸판에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손잡이 고리를 몸판에 붙여주세요. 이제 본판 양쪽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 양쪽 3면급 2mm의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본판 양쪽 끝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어 붙여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파트 4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